F 모델의 타우루스 1대72입니다. 1대48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 1대72도 갑자기 땡겨서 구매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요즘은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뭐 리사이징을 했을 거로 보고요. 오히려 구성은 72:1이 더 풍성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애칭이 빠진 점 외에는 오히려 또 기체 자체에 부착하는 파일런이 추가되고 해서 오히려 조금 더 구성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이제 애칭이 빠진 부분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 표현이 작게 더 애칭을 만들어서 붙이는 건 오히려 조금 더 작업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마련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빼신 것 같고요. 조형은 확실히 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나중에 F15K에 작업을 할 때 달아줄 생각으로 구매를 했고요. 양쪽에 두 발을 다 달지 아니면 한 발만 달지는 현재 고민 중인데, 그게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하면 한 발 정도 달고 반대쪽은 연료 탱크를 다른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볼까도 싶습니다. 일단은 연쇄적인 뭐 지름이 됐긴 했는데 전부터 하나 쟁여놔야지 했던 걸 이번에 이렇게 구매를 하고 또 간단히 언박싱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.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